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이야기는 요새 일상에 대해서 제가 좀 불현듯 떠오른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도 차가 막히지가 않아요. 주말 아파트 주차장에는 차들이 그대로 있고요.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대흥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밖에 나가는 게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야외 활동은 자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 카페 어떻게 촬영가? 요새 카페 탐방하고 촬영하는 일은 당분간 자제할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옮길 수도 있고 제가 카페를 가면 그야말로 이동거리가 또 꽤 되니까 저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코로나 이전에 촬영을 해둔 건들이 좀 있어서 그걸 편집해서 올리고 있지만 카페로드 영상은 조만간 촬영분이 바닥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오늘 퇴근을 하고 오다가 동대 카페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퇴근길에 보면 보통 한 10명은 앉아있던 동네 카페에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떠들면서 커피를 마시는 상황이 지금 현재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본인의 건강과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서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영업도 하지 못하고 장사도 다 그만두어야 된다면 그건 역시 좀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카페 음료가 배달이 될 만한 메뉴도 아니잖아요. 진짜 카페는 타격이 좀 클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카페는 대부분 탄탄하기보다는 영세한 사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동네 카페가 사실 임대료 내고 나면 빠듯하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위기로 동네 문 닫는 카페가 한두 곳 정도는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 퇴근하다가 집에 가다가 동네 카페 지나갈 일 있으면 커피 한두 잔 테이크아웃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커피를 좋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카페 산업을 지키자, 우리 동네 카페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제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네 카페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계속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네 카페에 가서 쉬면서 좋은 기억들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스타벅스 같이 본사가 운영하는 곳들은 잘 버틸 겁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여러분 동네,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어요. 환경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텀블러 준비해 가서 테이크아웃 한 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로 세상과 소통을 꿈꾸는 제가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각자 자리에서 이 위기를 또 지내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진지하지 않게 웃으면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커피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계획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 테이크아웃 한 잔만. 네, 저는 이렇게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가고요. 여러분들도 테이크아웃 정도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갔다 오세요.